들어가서 자료를 찾아보자. 그래. 찾았다, 마법책. 저건 내 거야. 도둑이야! 이 책은 내 거다! 거기서 도둑아! 도둑? 네, 비켜! 아이고... 이건 그러다가 책을 도둑 맞은 거지. 세계 각지의 보물을 훔치기로 유명한 도둑이야. 항상 변장을 하고 다녀서 진짜 모습은 아무도 몰라. 드디어 손에 나왔다. 마법책. 어? 오라나? 오마! 여긴 어디야? 이 옷차림은 또 뭐야? 빠치네. 어? 이 목소리는? 할머니 가져다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저 꼬마는 도서관에서 봤던 나도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건가? 빨간 모자가 늑대를 만나는 이야기라. 그래, 저 녀석을 꿀떡하면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군. 누구세요? 저예요, 주디. 오, 주디구나. 문 열려있단다. 할머니, 저예요. 너 조디 어서 오렴. 할머니, 목소리가 이상해요. 많이 아프세요? 그래, 이 할미가 감기에 걸렸단다. 입도 커진 것 같아요. 그건 말이지. 야, 널 잡아먹으려고 그런 거다. 주라! 배부르게 잘 먹었네. 그럼 낮잠이나 한숨 자볼까? 계세요? 이게 무슨 소리지? 늑대 아니야? 아니 저건 이 못된 늑대 녀석. 이 가위로 내가 구해주겠어. 정말 고마워. 무사해서 다행이야. 이 못된 늑대는 어떻게 할까?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어? 배에다가 무거운 돌을 잔뜩 넣은 다음에 실룩대면서 어쩌고. 정말 좋은 생각이야. 오라차, 잘 잤다. 에? 아직 소화가 안 됐나? 아이고 배불러. 물이나 먹어야겠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울프 살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쌤송이다! 제가 약속이 있어서요. 이만 가볼게요. 아이고 꼬마야! 이걸 어쩐다. 경찰! 꼬마야 잘 있거라! 풍선이요, 풍선! 자, 선물이다! 저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야, 널 데려가려고 그런 거지. 경찰이죠? 풍선을 공짜로 나눠주는데 받아도 될까요? 경찰은 곤란해. 그냥 잡아먹어야겠다. 어디 갔어? 여기 지롱! 도와주세요! 이 가위는 뭐지? 도와주세요! 너 조용히 안 해! 싫어요! 아이고, 허리야. 아저씨, 괜찮으세요? 너이 녀석, 가만 안 두겠어! 빨간 모자를 괴롭히는 녀석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사냥꾼! 잠깐, 이 조그만 녀석이 뭐가 오지? 경찰! 해적대 살려! 압차! 내 엉덩이! 꼼짝 마! 널 어린이 유괴범으로 체포한다! 아이고, 망했다! 그럼 출발!
죽고 보자 이 녀석들. 잘 가. 멍멍 멍멍 멍 멍 멍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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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
손님이 하나도 없네. 과자 가게 때문에 망하게 생겼잖아. 하나 더 저 먼저 주세요. 어머요. 감사합니다. 여기 있어요. 아이고, 내 이빨이. 손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딱딱한 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내 이빨 물어내. 안 돼, 먹지 마. 가만두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걸 팔면 어떡해. 넌 장사할 자격이 없어. 쏙 사라져, 얼른. 그래, 이 마을을 떠나. 당장 가라고. 마을에서 쫓겨난 소녀는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과자로 집을 만들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지? 과자집 완성! 뭐? 과자로 집을 만들어? 이건 가만둘 수 없지. 점심은 빵 어때? 아님 과자는 어떨까? 숲속에 과자집이 있는데요. 아이들을 속여서 잡아먹는데요, 글쎄. 진짜? 마녀요, 마녀! 마녀? 마녀가 아이들을 잡아먹는데요, 글쎄. 과자집 가면 혼난다. 과자집 무서워. 사람들이 관심이 없네. 아이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소녀의 과자집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늑대잖아! 얘들아, 문 좀 열어줄래? 안 돼요! 가세요! 맛있게 생긴 녀석들이 세 명이나 있구나. 이렇게 쉽게 포기할 울프님이 아니지. 이게 뭔? 이 녀석들. 여기로 들어가면 된다, 이 말씀. 자, 짜잔. 울프님이 오셨다, 이 녀석들. 불이야, 늑대 살려. 두고 보자, 이 녀석들. 또 귀여운 삼형제 녀석들을 울컥해볼까. 이건 뭐야? 아니, 언제 피자집이 생겼지? 다음 손님 들어오세요. 주대? 손님, 조용히 하시고요. 저 뒤로 줄 서주세요. 잠깐만, 이봐요, 새치기 하지 맙시다. 여기 서 있는 거 안 보여요? 줄 좀 섭시다, 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이 집 장사 잘 되네. 아차,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이 울프님을 우습게 보다니. 너희들이라도 혼내줘야겠다. 자! 이놈들! 누구야? 감히 우리 아이들을 위협해? 혼내줘요, 아빠! 아이고야, 잘못 들었다! 다들 고생했어. 가게 먼저 닫고 다 같이 피자 먹자. 좋지. 자. 요 꼬마 녀석들 이번엔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뭐? 이게 무슨 소리지? 이 정도로 포기할 내가 아니지. 엄마! 잡히면 가만
안 두겠어! 짜잔! 울프님이 또 오셨다! 아따랴! 또! 울프 살려! 죽어보자, 이 녀석들! 안녕, 친구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줘!